제가 오랜만에 가육이 밥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그 유명하고 좋다는 토동이네 흙을 제가 구매해 봤는데요. 이제 분갈이철도 되고 해서 제가 구매해 봤는데 한번 뜯어 볼게요. 딸막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깔망이죠. 이렇게 설명서 넣어주셨고, 여기 뭐 카르베라는 제품이 아주 유기질 비료로 좋다네요. 이번에 한번 시켜봤습니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것인가 봐요. 저는 처음 써보는데,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쓰나 봐요. 유기농 비료라네요. 저는 너무 다육이들에게 영양을 안 주고 키웠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영양을 좀 줘볼 생각으로. 이렇게 소분 데가 있어가지고 쓰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나눠서 담아라 보내주셨어요. 이제 흙도 왔으니까 또 분갈이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을 되면 봄 가을로 우리 다육맘들이 분갈이 하느라고 바쁘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영양소들이 많이 섞여서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 흙만 쓰면 될것 같아요. 다른 흙을 뭐 보통 뭐 마사를 더 한다든가 뭐 플라이트를 더 한다든가 하는데 대개는 보통은 이 다육 전용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될것 같아요. 제가 흙 받은 참에 분갈이 하나 시작해 볼게요. 이 화이트 그린이에요. 동영이거든요.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예요. 여름에 잠을 자고 겨울에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힘든 여름을 나가지고 여기 하엽이랑 난리죠. 그래서 최근에 물을 먹여보니까 물을 잘 흡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한번 뽑아서 분갈이도 할겸새 흙으로 한번 다시 심어줘 보려고요. 아무래도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목대도 굵고, 근데 시원치 않아요, 제가 물을 계속 줘봤는데도 물을 잘 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분갈이를 아예 한번 해보려고요. 또 여기 하엽 있는 것도 좀 빼주고, 겸 겸사겸사. 근데 얘들이 참 하엽이 여름 동안 많이 지고 또 진짜 죽은 듯이 있다가 지금 목대가 보면 아주 건강하죠. 건강해요. 여름에 가는 애들이 참 많은데 여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엽이 엄청 졌죠. 여름에 엄청 물을 많이 줄이잖아요, 얘들이. 동영이라 거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목을 축여줄 정도의 사람으로 치자면 그 정도로밖에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애들이 하엽을 많이 져요. 원래 이게 물을 줄일수록 애들이 하엽이 많이 생기거든요. 겸사겸사 이제 하엽도 떼주고, 얘들 하엽 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딱딱하기도 하고, 맨손으로 뗄 수가 없어요, 얘들이 보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엽도 그냥 너무 막
바짝 떼면 또 애들이 또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냥 적당히 떼고 또 애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성장할 때 다시 한번 더 손질 해주는 걸로 하고, 지금 동향들은 이제 분갈이 해주면 딱 좋죠. 수영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건강해요. 근데 여기 입장들은 아주 짧아요. 분갈이 해주면 대충 하액을 좀 떼주고요. 저는 이게 분을 베란다다 보니까 분을 크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다 깔망 하나 깔고요. 저는 마사를 밑에 깔려고 보니까 깔망이 커가지고 이게 저 양파망 잘라서 한 번 더 깔아줍니다. 그러면 마사가 덜 떨어지겠죠. 밑에 마사 한번 깔아주고, 그러면 토종이 내서 온 새흙으로 한번 분갈이 해서 봅니다. 상태가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뿌리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잘 뽑은 것 같아요. 목대를 이 정도로 크게 굵게 키우려면 몇 년을 키워야 되는데 잘 뽑은 것 같아요. 분갈이 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살짝 위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뿌리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약간 이렇게 흙이 올라온다 싶어도 나중에 물을 주게 되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마사를 아래쪽으로, 뿌리 아래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들어줘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줘서 이렇게 마사를 살짝 밀어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이 흙에도 다 습이 있기 때문에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동안은 물을 주지 않고 애들 스스로 뿌리 활착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물을 주지 않아요. 특히나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더 물 주는 시기를 늦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한동안 물 안 주고 방그늘에서 분갈이 하고는 항상 방그늘에 햇빛으로 바로 내놓으면 애들 분갈이 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도 너무 강한 햇빛을 받으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방그늘에 통풍 잘 되는 곳에 두고 지켜봤다가 어느 정도 애들이 생기가 돈다 싶을 때에 그때 가장자리 먼저 물을 조금씩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더 듬뿍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통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여기 엉덩이를 당겨둔, 사람으로 말하자면 반신욕 같은 거 이렇게 그걸 저면관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얘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